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유지수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 2번은 수원 문제, 수열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A 7번째 항이 13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합의 K는 1부터 7까지 했을 때 644일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입니다. 등급은 고2, 3, 2등급 이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등차수열이란 말이 나오니까 등차수열 일반항과 합공식을 알아야겠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서통영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초항도 하시죠. n-1 곱하기 2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공식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분의 네. 됐으니까 n 네.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칸. 네. 뭐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요 정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 잡고 풀어보겠습니다. A7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6D가 되겠고요. 이게 13의 배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K항을 먼저 구하고 시그마를 다시 입혀줘서 644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2분의 KA 더하기 K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K-1D가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K제곱 개수가 2분의 DK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K개수가 A-2분의 DK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그마 다시 입혀주면 1부터 7까지 요거를 넣어줍니다. 2분의 DK제곱 A-2분의 DK. 그럼 시그마 공식 써주면 되겠죠? 얘는 숫자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K제곱 공식 6분의 7이죠. 7, 7, 8, 15. 그다음에 A-2분의 D 2분의 7, 8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644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7 곱하기 92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4까지도 약분이 되는 것 같아요. 4 곱하기 23 이렇게 되죠. 그러면 7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통째로 약분해주고 여기가 2가 남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도 여기 약분을 해주고 3 약분해주면 2분의 3을 약분했으니까 2분의 5D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2분의 D 이게 23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더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2D가 23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 쓴 조건 요 조건 써주면 되겠죠. A7은 요 23에다가 4D만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13의 배수다를 써주면
얘는 이제 나머지 입장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13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입니다. 그러면 얘가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돼줘야 더하면서 13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4D가 뭐가 되냐면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수는 일단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요.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서 4의 배수인 수 동시에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4D가 뭐 여기서 13을 더해주면 16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3 더해주면 29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4D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16이 되는 거죠. 따라서 D가 4가 나옵니다. 이 이외는 왜 안 되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넘어가다 보면 음수가 나와서 안 됩니다. 따라서 A2 값은 여기 23에서 B만 빼주면 되죠. 따라서 19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출제율이 등차수열에 관한 문제, 합문제가 그 시그마와 같이 해서 뭐 13의 배수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조금 어렵진 않은데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3.5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